하냐가 너랑 같이 나갔잖아. 근데 너희 둘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 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안 알려주는 거야? 난 너희를 신뢰할 수 없어.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시고요.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아니 씨. 아 얼굴 근육 지 멋대로 막 움직이네. 아.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공포 텍스트형 게임에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Who's Lila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이거 되게 심오하고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한글 패치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다가 한글 패치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플레이 진행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는데요. 주인공의 얼굴 표정을 제가 마우스로 직접 컨트롤을 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기가 게임 시작이야? 뭐야 이거? 눈을 떴어.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드니까. 사이코패스야? 나는 얼굴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해서 움직여야 해. 아침마다 난 화장실에 가서 오늘 지을 표정을 연습하곤 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게 내 표정이고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나 봐요. 그림? 상호작용은 안 되네. 이건 뭐야? 전화기야? 망가졌다. 왜 아직 여기 있지?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을 거야.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가 화장실인가? 맞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야, 봐봐. 여기가 지금 2비트잖아. 1비트네, 1비트, 실질적으로. 검은색과 이 약간 희끄무리한 흰색만의 색 조합으로 지금 도트를 찍어서 했는데, 여기가 메인 홀처럼 보이고. 이게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화장실이라는 그 느낌이 와.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해요. 난 도트 잘 찍는 사람들 너무 신기하더라. 이건 뭐지? 화장대. 이게 뭐지?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획득했습니다. 내가 쓴 메모. 내가 쓴 메모? Basic emotion. 기본적인 감정들. 기쁨. 슬픔. 화남. 놀라움. 혐오? 공포. 그렇군요. 매일 아침마다 허친스 부인이 안부를 묻겠지. 난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야. 음? Thank you. 당신은 웃었다. 만약 내가 길에서 죽은 개를 본다면 이런 표정을 지을 거야. 아 뭐야 이거 이상해. 슬픔. 당신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야 잠깐만. 하지만 몇몇 사람은 눈을 돌리겠지. 가게에서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에게 접근하면 난 그를 겁주어 쫓아낼 거야. 화난 표정. 와 눈 무서워. 아 야 이거면 이런 표정 지으면 그 누가 와도 도망가겠다. 와 씨. 당신은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 엥? 분노 아니었어? 흠.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가게에서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에게 접근하면. 역겨움. 아닌데? 분노! 됐다. 당신은 화난 표정을 지었다. 내 원수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이게 역겨우면은 인중을 위로 올리면 돼. 역겨움 맞지? 아니 이런 표정이 아니야. 내 원수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아 그럼 행복하려나? 친구? 기쁨. 오? 당신은 웃었다. 맞아.
숨길 필요는 없지. 만약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말로 내 허점을 찌른다면 당황!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려. 아닌 것 같아 이거. 아 무서워! 놀람! 이게 어? 놀란 표정이야? 아니 뭐 놀란.. 그래 놀란 표정인 거는 맞는데 판정이 이상해요! 당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그것을 본다면 보일러 안에 숨어있는 그것을 난 두려워할 거야. 세상에. 당신은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 이게? 오, 그렇군요. 새삼 인간의 표정은 되게 오묘하다는 거를 느껴요. 특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을 세밀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새삼 다시 한번 느낀다. 정말 어렵다는 걸.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렇지. 학교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버려야 해.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어. 학생인가 봐요.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버리기. 뭐지? 어? 이봐. 왜 그들이 준 전화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지? 아무튼 넌 들었니? 로렌스 신부님이 돌아가셨어. 일단 기차역에서 만나자. 고장났다고 하지 않았어? 봐둬. 어? 더빙이 돼 있네? 뭐야? 라일라가 누군데? 뒤로 가기. 지금 전화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가 한 말인가 아니면 저 전화기에서 들려온 말인가. 힌트. 상호작용 가능한 항목을 보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십시오. 어, 아, 오, 오, 예, yeah, baby.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내가 누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보이네요.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휘적휘적해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니까. 혹시 빼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보자 그러면. 어? 마우스를 이렇게 끝부분에 대면은 좌우를 둘러볼 수 있네요. 오, 이렇게 표시가. 좋아요. 이건 뭐지? 신문.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화재가 발생했다. 포클랜드가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이해할 수 없어. 모든 주민들이 사망하였다. 이 아파트는 라씨가 이끄는 집단이 사용했던.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현재 제한되어 있다. 읽을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 어? 옆에 하나 더 있다. 기사의 도입부는 읽을 수 없다. 동일한 연구는 모든 시대의 미디어 작품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각 시대의 소위 시대의 정신을 완벽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여론을 매우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너무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은 고위층 그룹에 의해 그들의 존재가 미리 계획된 것으로 추측한다. 존경할 만한 과학 출판사인 우리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진 않을 것이다. 읽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가진 미디어 작품을 고의로 창조할 수단이 과연 있을 것인가? 월드와이드 웹의 갑작스러운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함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군. 엎질러진 맥주 냄새가 난다. 너 학생이라며? 신문으로 닦아보려 했다. 빵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빈 피자 상자. 별 게 없는데? 이게 뭐지? 암호는 알고 있어. 어차피 내 일기장이니까. 난 모르는데? 그래서 뭔데? 알려줘! 알려줘! 알면 알려줘!
빈 컵이다. 농사일을 도울 때 쓰는 물건이다. 번호 몰라요? 이거? 획득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야, 이거 움직이는 모션이 그거 생각나네. 티고치. 제가 인생에서 가장 역겨웠던 게임이라고 유튜브에 올렸던 조회수 100만이 넘어간 그 전설의 초록초록한 여자 게임. 그거 같은 제작진이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모션이 그 여자가 자꾸 생각나. 미싱 퍼슨. 실종된 사람. 얘가 라일라야? 얘 뭐 메인 게임 메인 화면에 있던데 얘 왜 자꾸 얼굴 근육이 조금씩 움직이냐. 이거 기분 나쁘게. 여기도 실종 포스터가. 화분. 퍼친스 부인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말라 죽어가고 있다. 퍼친스 부인? 안녕 얘야. 안녕하세요 부인. 당신은 웃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니? 그냥 쓰레기 좀 버리려고요, 허친스 부인. 우리 건물 쓰레기장 근처에 까마귀들이 엄청 많단다. 성가신 녀석들이야. 그럼 전 갈게요. 그래, 몸 조심하렴 얘야. 까마귀다. 더러운 까마귀다. 겁주진 말아야지. 엄마야. 좋아. 이제 갈 준비가 됐군.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버스를 잡기. 왜 네가 여기 있는지 알고 있어. 저 집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아. 비록 버려진 곳이지만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매력적이다. 우린 한번 타냐를 거기로 데려갔었어. 새 팔레트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Nightly Comforts. 팔레트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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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좋다. 이 색감 되게 좋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해볼까? 눈이 편해 이게. 신기하네. 어디로 가지? 텍스트 입력. 학교. 기차역. 학교를 가야지 않을까? 기차역을 왜 가? 기차역 가봐야지.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스트룸네프와 대화하기. 기차. 나는 그저 달리고 싶어. 멀리, 저 멀리. 야, 이거 선택지 게임이냐? 나 혹시 엔딩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이 기차역으로 옴으로 인해서? 옴... 내가 못 돌아가? 심지어? 야, 학교 땡땡이 쳤어, 나. 어떡하지? 망했네? 아, 누구세요? 이봐, 꼬마야. 안녕하세요, 스트롬네프씨.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좀 더 가까이 와주겠니? 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노인의 냄새 같은. 노인 맞는데? 그리고 검은 타르 냄새도. 얘야,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니? 일반 전화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게 무슨 상관이지? 애들 장난감 같은 휴대전화 따위 쓸 필요 없다. 윌, 이젠 나 빼곤 아무도 남지 않았단다. 너도 포함해서. 내 평생 많은 화제를 봐왔지만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 거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로렌스 신부님도 없이 이젠 어떡하면 좋죠? 신부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나요? 그녀가 너에게 응답하고 있니? 네?
화재가 일어난 후부터 그녀는 내게 응답하길 멈췄어. 라일라가 말이야. 그녀가 아직도 너에게 응답하고 있니? 아, 아니요. 얘 왜 이렇게 떨려? 중립. 눈 감아. 당신은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야, 얘 왜 이래? 얼굴 근육 미쳤어? 이 표정은 수상해 보였다. 스트롬네프가 그것을 알아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 안 됐구나. 운이 나빴네, 꼬마야. 그런데 동물들도 다 죽었나요? 그래, 전부 다. 넌 정말 재미있구나, 꼬마야. 라일라가 내게 말을 걸지 않는데 동물 따위나 걱정하다니. 그녀가 내게서 뭘 찾는 건지 저 이해가 안 되는구나. 허, 그건 그렇고 로렌스 신부가 뭔가를 남겼어. 널 위해 창고에 뭔가를 두고 간 것 같아. 창고요? 다리 건너편에 있는 오래된 기차용 창고 말이다. 뭘 남겼나요? 보면 알 거야.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창고로 가기. 여기가 컨테이너인가? 이게 할 일이구나. 이건 뭐지?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안돼 이거 안 돌아가. 스페이스를 눌러도 상호작용 되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 보자. 안 돌아가지는데 뭘 어쩌란 말이지? 아 이거 드래그 해야 되나? 아 아니 드래그 하란 말은 없었잖아. 뭐야 저거. 빌어먹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윌리엄,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라일라, 내 말 들리는 거 다 알아. 제발 넌 내 삶이야. 왜 네가 그 망할 꼬맹이를 선택한 건지 모르겠어. 뭐야, 약간 라일라가 신적인 존재인가? 뭐지? 제발 부탁이야. 난 단지 널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을 뿐이야. 어쩌면 저 더러운 몸으로 널 가둔 걸지도 몰라. 내 공주님, 그가 널 가둬버린 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널 해방시켜줄게. 그 대신 나한테로 와. 편안하고 아늑할 거야. 여긴 편안하고 아늑할 거라고. 꼬마야, 감히 내게서 그녀를 훔쳐가다니. 내가 그녀를 갈라 꺼내마. 내가 네 몸을 갈라 그녀를 꺼낼 것이다. 뭐야 왜 이래? 무서워. 제 마음씨 갔어. 걸렸나? 안 걸렸나? 걸렸나? 안 걸렸나? 얘 왜 이래? 아이 뭐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이거? 뛰어. 달려. 어디로 가 이거? 달려! 나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이씨 뭐야 처음부터 다시야? 아 이거 맵을 뭐 카메라가 계속 바뀌니까 이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리고 왜 자꾸 걸리는 거야? 나 뭐 어떻게 숨어야 돼 이거? 아니 왜 들키냐고? 됐어. 이번에는 확실히 안 들키고 잘하는군요.
조용히 해야 되나봐. 아, 이게 레버를 돌릴 때마다 맵이 바뀌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빠르게 여기로 직진을 하면 안 들키겠죠? 이쪽이 길이 아닌가? 어, 찾았다, 찾았다. 움직여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똑바로 가, 뒤도 보지 말고 뛰어가. 랄랄랄랄랄. 그녀가 돌아왔어요. 허? 뭐? 뭐야? 그렇게나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마음껏 보고 즐기세요. 스트레드 씨. 에? 무슨 내용이야 이게? 왜 이래? 그녀는 다시 보일러에 숨었다. 그래, 이제 만족해? 여제. 오, 라일라. 넌 정말 해프디 해픈 여자애야. 지금은 먹이를 주고 싶지 않아. 네가 찾는 거주지는 숫자값이 할당되어 있어. 번호는 43033. 빌어먹을 로렌스. 그리고 윌리엄은 이것을 잘 숨겼다. 자, 라일라. 네 노력은 날 즐겁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라져야 해. 뭐야? 이게 엔딩이야? 아니, 아니 생각보다 게임이 짧구나. 아니 그리고 엔딩이 완전 맞네? 여제의 역방향. 그냥 엔딩을 다 봐야 이게 좀 스토리가 이해가 되나보다. 타로카드로 여기를 가득 메워야 되나봐요. 야, 티고치랑 그게 똑같네, 진행방식이. 티고치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엔딩 여러 개로 나뉘잖아.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개빠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이번엔 학교로 가봅시다. 이거 뭐야? 물음표? 어? 야, 내가 엔딩을 하나 봄으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주소가 하나 더 생겼어. 이게 엔딩이 엔딩이 아니라 그냥 진행루트네. 하나에 거쳐가는 진행루트. 그러니까 다른 엔딩을 봐야 볼 수 있는 다른 엔딩이 열리네요. 학교로 가자. 어디 가요? 여기로는 더 갈 수가 없네. 이건 뭐지? 이 쓰레기통은 비어있다. 잠깐만, 새 팔레트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Manful Soul. 이게 살짝 더 밝은 느낌이네. 아우, 야 근데 눈이 좀 아프다. 아까가 제일 나았어. Blue Rose. 학교로 들어왔다. 말을 걸 수 있네? 밖에 경찰 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 학교 구조가 너무 이상해. 계속 같은 문으로 걸어가는데 결국엔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돼. 길치 아니야? 그들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다가오는 파티에서 누가 진짜 취하게 될지 누가 맥주 한 캔만 마실지 아마도 매트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를 의미하는 것 같다. 학교 구조가 너무 이상해. 같은 말을 하네? 언젠간 나도 상을 타고 말 거야. 반드시 말이야. 케네디 같은 여자애한텐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인 거지? 마사 제닝스도 마찬가지야. 난 마사가 학교 밖에선 진짜 덜렁이라고 들었어. 가방에 아파트 열쇠를 하나 더 넣고 다니는데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게 바로 상을 타는 애들의 정체지. 이건 뭐야? 트로피? 표창장 파블로 라미레스.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에 비범한 열의를 보이며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으므로 뭐 등등. 표창장 타냐 케네디. 어? 라일라가 아닌데 얘가? 전국 고교 교육과정 학업 성취도 우수자로 인정되어 표창함. 나는 그녀가 이 상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때는 보지 못했어서 아쉽다. 타냐 케네디, 얘가 지금 실종된 인물이란 말이지. 표창장 마사 제닝스. 상기 학생은 고교 졸업 이전 2개 이상의 언어를 학습 및 숙달하였음이 인정되어 표창함. 나 이게 문인 줄 알았는데 선반이구나. 어? 얘네한테도 이제 말을 걸 수 있게 바뀌었네? 있잖아, 나 오늘 울었어. 오, 그럼 이제 예전에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괜찮아, 나도 항상 우는데 뭘. 아니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지난 몇 달 동안 명상을 했어. 그리고 오늘 뭔가 깨달았거든. 그래? 그래서 슬퍼졌어? 아니, 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럼 뭐 때문에 온 건데?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이젠 알았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실제로는 갈등이라는 걸. 그래, 내면의 독백 같은 거야. 마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논쟁하는 것 같지. 맞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너 자신이 그저 이런 논쟁거리일 뿐이라는 거야. 만약 네가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 너도 사라져. 뭔 소리야. 소다 마실래? 야, 명답이다. 소다 마실래? 저 사이코패스가 엿듣고 있는 것 같아. 얘네도 사이코패스라고 놀리나 보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까이 오니까 카메라가 바뀌었다. 이봐, 여기서 널 보게 되니 이상하네. 히히. 드디어 수업 진도를 따라잡기로 마음먹었냐? 흠, 그래. 약간. 뭘 쪼개고 있는 거야? 마이크가 널 찾아 헤매던데. 왜인지 알고 있어? 내가 너라면 학교엔 안 나올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윌. 타냐 케네디의 사물함이다. 잠겨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가방에 있는 거 아냐?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사물함이다. 잠겨있다. 아니, 뒤로 가기. 뭐야, 얼굴이 나왔어. 레지나 홈즈. 윌? 너야? 다들 안녕. 너 이 자식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미, 잠깐만. 윌, 너 어디 있었어? 타냐는 어디 있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얼굴은 바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응? 타냐? 왜 계속 올라가? 중립. 이게 어딜 봐서 중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립.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농담이 아니야, 윌. 타냐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아. 집에도 없어. 타냐의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연락하셨어. 경찰까지 엮인 것 같아. 마사가 지금 교장실에 불려갔거든. 타냐가? 당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다행이다. 와, 역겨움 될 뻔.
그 표정은 이상하게 보였다. 아니 왜! 그래 그래. 이봐,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그리 길진 않지만 하지만 타냐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모두 말해줬으면 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타냐를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밀. 제발 타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없을까? 난 정말 몰라. 맹세할게. 왜 내가 타냐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사 걘 말 지어내기로 유명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 비난은 쉽지. 얘들아, 그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타냐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중립! 아유 씨, 자꾸 입꼬리 올리지 말라고. 아유,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타냐답지 않아. 레진아, 어찌됐든 우린 이미 그 일에 대해 수천 번은 논의했어. 6일이나 지났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들어봐 윌, 우린 최근 들어선 같이 어울리지 않았지. 하지만 넌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뭔가 잘못됐어. 느낌이 와. 우린 네가 타냐랑 썸 타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에? 연애를 했어? 마이크 몰래. 널 섣불리 판단하진 않을게. 하지만 우린 타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부탁이야. 난... 너 타냐랑 했지? 뭐? 매트의 파티에서 타냐랑 잤잖아. 발뺌할 거야? 마사가 너희들 사이에 대해 말해줬어. 그러고 보니 마사는 어디 있어?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개자식아.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마사를 불렀어. 그래서 윌, 타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응. 그럼 마사는 지금 교장실에 있는 거야? 내 생각엔 이미 교장실에선 나온 것 같아. 빅그레이브스 말로는 옥상에서 봤대. 아 맞아. 그러고 보니 빅그레이브스가 너도 찾고 있었어. 어쨌든 그럼 알았어. 그럼 이만 갈게. 이봐 잠깐. 윌 기다려.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마사의 교실 찾기. 어디 가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는 없다. 여긴 뭐지? 보일러실은 출입 금지야, 친구. 농담이라고 안녕, 라일라. 또 그의 전화를 받았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할아버지? 그렇게 경계하지 마, 라일라. 왜 자꾸 나를 라일라라고 불러? 결국 난 여기에 왔어. 보일러실에선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성한 선율이 들리기 시작하지. 전어부에서 블루투와 트롬본 그리고 색소폰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항상 네가 목표하는 방향에서 흘러나올 거야. 들어봐. 그냥 각각의 문 앞에 서 있도록 해. 그리고 귀를 기울여봐. 하하.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떻게 할 셈이야? 보일러 속에 숨어있는 그 여자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지만 늙어빠진 영감. 하하.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이거 뭔가 망치를 들고 기대어 있는 건가? 문에 기대어 서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려?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의 발신자 찾기. 자, 지금 또 다른 데로 지금 길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냥 지금이라도 돌아갈까요? 그래서 마사의 교실이나 찾아볼까? 아니, 되게... 여기가 어디요? 공기가 너무 습해.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를 여기서 갑자기 왜 찾아? 새 팔레트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Electrified meat. 오, 빨간색. 나 점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돌아가지도 못해 지금.
아니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이거 한번 발디디면 여기가 어디야 미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다행이다. 아 이거 미궁이네. 아 저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빨리 돌아왔군. 아아 허공의 맴도는 신성한 음악에 집중하라고. 그냥 각각의 문 앞에 서 있도록 해. 그리고 귀를 기울여. 아까 브금이 나왔는데 그게 브금이 아니라 약간 노랫소리인가봐요. 위치에 따라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돌아와서. 뭐지 이게? 물리학에 대한 누군가의 서투른 시도. 새 팔레트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토미호. 팔레트가 쓸데없이 종류가 되게 많네요. 어? 이거 티고치? 에너지 드링크. 뭐지? 교실 598. 교실 610. 뭐야? 뭐냐고? 여기도 복도 끝인 것 같은데 여긴 뭐가 없네. 올라가죠. 뭔가 되게 의미 없는 것들이 있어.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마사의 교실을 찾아야 해. 여기가 마사의 교실인가? 뭐야 이게 무서워. 왜 이런 거를 벽에다가 걸어놔. 마사의 교실이 어딘데? 어? 여기네? 어? 이상하다? 아까 모르겠다. 일단 가자. 어 안녕? 안녕? 미안한데 우리 아는 사이였었나? 잠깐만 너 그때 그 파티에 있었지? 어 한 달 전쯤에 매트의 파티에서. 그래 거기서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그녀가 말하는 건 아마 29271 페어폭스 스트리트에서 열렸던 파티일 것이다. 당신은 거기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진 모른다. 물론이지. 너 기억나? 웃어 이씨. 그런 눈빛으로 웃으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 와... 어... 엘리는 당신의 말을 믿는 것 같다. 와 이게 먹히네.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너 그 소식 들었니? 파티에서 같이 있던 타냐 있잖아. 타냐 케네디. 그 애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대. 그래? 응 밖에 경찰차도 와있었어.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마사 제닝스가 지금 교장실에 있대. 와 비밀이라며. 그건 그렇고 마사의 교실이 어디였더라? 마사? 그건... 잠깐 그건 왜 물어봐? 걘 지금 거기 없어. 난 거기서 마사 좀 기다리려고. 중립. 당신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아 그래 그렇구나. 하하. 마사의 교실은 430번이야. 사실 여기 바로 옆이야. 어? 진짜? 너 표정 말할 때 근육 하나하나를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면서 표정 되게 잘 짓는다 너. 이 근처 교실은 다 찾아봤었는데. 그래 확실해. 그냥 교실문 근처에 있는 표지판을 확인해봐. 430? 여기잖아. 뭐지?
아까 들어왔을 때는 그냥 검은색 교실로만 나왔었는데 이 지금 카메라 각도가 바뀌었어요. 정보를 알고 나서 봐서 그런가 봐요.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마사의 아파트 열쇠와 주소 찾기. 마사 제닝스 12740 버스우드 스트리트 아라네스. 가방 찾았습니다. 마사의 집 열쇠. 예. 생리대 한 100. 그런 걸 보고 있냐.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마사와 대화하기. 오, 이제 옥상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는 못 올라갔었는데. 저게 마사야? 뭐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아침 식사가 정크푸드? 그녀가 제정신인지 궁금하다. 왜? 야, 햄버거 1년 동안 열심히 먹은 교수님도 정크푸드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일매일 먹었는데 건강해지셨대잖아. 그거 다 편견이야, 임마. 안녕, 마사. 당신은 웃었다. 마사는 겁에 질린 것 같다. 난... 여기서 뭐해, 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마사. 교장실에 갔다 왔어? 아니. 넌 이미 갔다 왔다며?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윌. 타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너인 거 알고 있어. 그것뿐이야.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경찰이랑은 이미 얘기했어? 그건 왜... 대답. 와, 무서워! 응, 맞아 했어. 하지만 아직 특별히 말한 건 없어. 그리고 어떤 형사가 내일 또 보자고 했어. 이름은? 모르겠어. 아시아인이었던 것만 기억나. 유형사라고 했던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건 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좋지 않아, 마사. 그런 짓을 하는 건 아주 나쁜 친구라고.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윌리엄?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마. 야, 이 개자식아! 오, 안녕, 마이크. 당신은 웃었다. 그 답변은 매우 친근해 보였다. 마이크는 당신이 싸우지 않으려 하는 걸 알아챘다. 마이크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해봐, 얘기 좀 하자. 그래, 알겠어, 마이크. 오늘 아침에 날 찾았다는 게 이것 때문이야? 다녀는 어디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마이크. 중립.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마이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센 척하지 마. 이봐, 내가 널 때려 눕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순순히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진정해, 그레이브스. 아, 얘 이름이 그레이브스구나. 네가 애야? 또 학교폭력으로 문제 일으키고 싶어? 신선한데? 너 따위가 날 뭘로 고자질할 건데? 이봐 친구, 난 이제 그딴 거 신경 안 써. 다녀만 찾을 수 있다면 학교 따위 그만둘 거야. 너도 법정에 갈 거야? 뭔 개같은 소리야. 학교에 경찰이 와 있어. 그렇지, 마사? 응, 오늘 경찰관과 얘기했어. 경찰은 아직 여기 있을 거야.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 타냐가 없어졌다고. 니놈 집에 간 후에 실종됐어. 마사가 말해줬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화가 날라 그래? 아니, 중립. 당신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응? 마이크는 당신이 그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대답만 해, 임마. 난 인내심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을 텐데. 왜 그래?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빨리 부르라고, 사이코패스 놈아. 아니면 한 대 맞고 싶냐? 하, 진짜 그렇게 해줘? 아니.
슬픔, 역겨움, 두려움. 중립, 제발.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마이크의 표정이 굳었다. 타냐 어디 있어 이 사이코패스 놈아. 난 타냐가 바람 피웠어도 상관없어. 난 타냐가 무사한 건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다. 마이크는 헷갈리고 있다.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마사가 말해줬는데. 마사가 나와 타냐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간질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레이브스? 마이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봐 그만해. 마사는 내 친구야. 절대 거짓말은 안 할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윌? 파티에서 너네 둘이 같이 있는 걸 봤는데 그... 타냐가 너랑 같이 나갔잖아. 근데 너희 둘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 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안 알려주는 거야? 난 너희를 신뢰할 수 없어.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시고요. 중립.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아니 씨. 아 얼굴 근육 지 멋대로 막 움직이네. 아 야 당황스럽네. 그리고 이 옹졸한 입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중립은 유지 잘했어요. 네. 센 척하지 마. 넌 실수한 거야. 타냐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야. 아닐걸? 뭐? 네가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정보를 뱉을 때까지 널 두들겨 패는 걸 막을 순 없을걸. 마이크! 아! 아! 아니! 일어나야겠다. 새로운 할 일이 있습니다. 마사의 아파트로 가기. 나 맞으면 게임 오버인 줄 알았는데 근데 나 고자 된 거 아니야? 방금 와지직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밟으면서 와지직 소리가 들렸는데 의외로 주인공이 생각보다 강인할지도? 마사의 아파트로 가기. 애들이 아무도 없군. 자! 나는 이제 마사의 아파트로 가기 전에 여기를 가봐야겠어요. 안 되겠어. 너무 궁금해. 두 번째 전화의 발신자 찾기. 또 여기 언제 오겠어? 해보자고.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도착한 건가? 어! 눈을 감아라. 제가 라일라 아니야? 여잰가 제가? 뭐였을까? 아니 맨 처음 엔딩 봤을 때도 그렇고 저기 뭐에 심해 아귀가 있어. 저 친구의 정체가 뭔지 너무 궁금하네. 두 번째 전화의 발신자를 찾았어요? 이거예요? 라일라,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안녕 윌리엄. 나한테 전화 거는 건 이제 그만둬. 소용없으니까. 윌, 한 번만 말할게. 네 속임수는 정말 우스웠어. 그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넌 돌아갈 수 없어.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제발 받아줘. 내가 한 말 들었어? 찾았습니다, 바퀴. 이게 뭐야? 어? 어? 야, 아이템이 유지가 돼 있네? 마사의 집 열쇠와 바퀴를 갖고 있어요. 이상한 기계 부품.
된 건가? 난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누가 매튜 사물함에 다다도그 스티커를 붙였는지 알아? 왜 아직도 상점에서 이 멍청한 강아지 굿즈를 파는 거지? 하필이면 그 극단주의자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소름 끼치는 놈들이 불쌍한 아이에게 뭘 바라는 건지 궁금하네. 이게 지금 지칭하는 게 되게 엉망진창이야. 친구들은 나한테 윌이라고 그러고,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은 나한테 라일라라고 그러고, 내가 기계를 보면서 윌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가 윌이고 누가 라일라야? 아니야, 번역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번역 문제는 전혀 아니고, 이게 뭔가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내용이 껴있는 것 같은데. 파티, 마사의 집,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엔딩에서 봤던 그 주소 코드란 말이야?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다른 모든 수상해 보이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일단 메인 스토리에 집중을 해볼까? 우리는 지금 그 누구야? 우등생 여자가 실종되었고 다른 애들은 나와 친구가 맨 마지막에 파티에서 우리 둘이 자리를 비웠다.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인공 윌한테 뭔가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그 단서를 찾는 건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사가 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집을 가려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사의 집으로 가봅시다. 다른 수상한 짓 하지 말고. 멍. 어? 누가 오는데? 어떻게 일어나 이거? 어? 일어날 수가 없어. 앉아있으니까. 아,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안 열리는데 기다리면 문이 열리는구나. 안녕? 학생, 미안한데 여기 살고 있나? 네, 맞아요. 아, 얘가 긴장하면 지금 이러네.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당신은 자신감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군. 여기 주민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트고 지냈는데 널 본 적이 없는 게 이상하구나. 우리 만난 적이 있었나? 어, 네, 아저씨 만났었어요. 미안하다 얘야.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서. 여기서 마약을 배달하려는 젊은이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경비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당신은 일이 꼬이기 전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당신은 오늘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힌트, 자동 저장을 확인하십시오. What? 불러오기. 난 비밀번호를 모른다. 지금은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누가 와서 날 들여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화내보자. 이 집 주민이니? 라고 했을 때 화를 내봅시다. 당신은 화난 표정을 지었다.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 영감탱아. 감정에 따라서 대사도 바뀐다. 뭐? 니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봐, 비행 청소년. 닥쳐, 늙은 영감탱아. 당신은 화난 표정을 지었다. 네 일이나 신경 써. 무슨... 빠져있어, 영감. 뭐야, 칼로 베어줄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는다. 하하하하, 뭐 하는 짓이지? 네가 날 겁주고 있다고 생각하나, 불량 소년. 당신은 주머니에 손을 뻗는다. 그는 마음이 바뀐 것 같다. 젠장, 나한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집에 도착하자마자 911에 신고할 거니까! 그가 떠났다. 그가 골치 아픈 행동을 할 것 같지만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뭐야 얘 갑자기 어? 뭐지? 왜 배경이 내가 갑자기 성격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애가 맛이 갔나? 어? 우와! 야 1인칭이야! 어? 여기 옷장 아닌데? 기다려야 해. 마사의 침대. 시트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 정말 해픈 소녀야. 정리를 안 하면 해픈 소녀가 되는군요. 오, 처음 알았네. 데이비드 린치의 블루벨벳. 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멋진 물건이다. 속옷을 말리고 있다. 젖은 천들이 외설적인 냄새를 풍긴다. 이 여학생한텐 수치심이란 게 있는 건가? 아니 집이잖아요. 저기요? 저녁이다. 옷장이 열려있는 거 아닌가? 어? 거기 누구야? 윌? 거의 맞췄어 제닝스. 뭐하는... 이런 땐 그냥 중립으로 있는 게 더 무섭지 않을까? 화내는 거보다? 웃자. 당신은 웃었다. 너 여기에 와본 적... 다... 그래 마셔. 그래. 뭐야? 잠깐... 타냐? 너야? 내가 타냐라고? 뭔 소리야 도대체? 뭐? 타냐? 잘 기억해 자기야. My name is Lila. My name is Lila. 나가 이제? 맞아 죽었어? 죽였어? 지금 눈에 힘 빡 들어가 있는 거 봐. 어? 경찰 떴는데? 이봐, 잠시만 학생. 잠깐, 네 이름이 윌리엄 클라크니? 네, 접니다. 이봐, 탯! 탯! 어? 그 아이를 찾은 것 같아. 윌리엄 클라크 맞니? 네, 접니다.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다, 학생. 차에 타렴. 텅 빈 테이블, 흐릿한 거울, 이상한 색조를 띠고 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준비됐니? 난 허친스 형사라고 한단다. 몇 시간 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니? 자 윌리엄, 몇 가지 질문을 하면 알겠지? 네. 네가 왜 여기 불려온 건지 알고 있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눈썹. 당신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게 뭐지? 뭔가 차고 있는데? 당신의 자신감 수치가 올라갔다. 좋아, 네 이름은 윌리엄 클라크 맞지? 네, 맞아요. 흠. 아, 여기서 웃음은 좀 별로 아닌가? 중립. 너 피의자 권리 고지는 받았니? 아니요, 아직요. 아마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거야. 그는 당신의 권리를 읽어준다. 아, 깜빡 잊고 안 물어봤네. 물이나 뭐 다른 거라도 좀 줄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슥슥슥슥. 당신은 웃었다. 그래, 윌, 여기 사진을 보렴. 이 사진 속의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타냐. 네, 타냐 케네디예요.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녀와는 무슨 관계였지? 우린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무슨 표정을 지어야 돼?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중립으로 하지 뭐. 그렇구나. 더 자세히 말해줄래? 아니면 그냥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가끔 얘기도 했는지? 네, 가끔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지? 모르겠어요. 음악 같은 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평범한 일상 얘기들요. 서로 겹치는 친구는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마사 제닝스는 제 친구 중 한 명이에요. 그녀랑 타냐가 꽤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 제닝스도 네 친구란 거지? 좋아. 왜 아까 케네디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 했지? 네.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미 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야. 마사 제닝스는 그들 중 한 명이었어. 그 아이들이 말하길 너와 타냐가 꽤 오래전부터 가까워졌다고 말하던데.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윌, 우린 네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널 여기로 부른 진짜 이유는 타냐 케네디가 실종됐기 때문이야. 실종된 지 5일이 넘었어. 그녀가요? 와, 씨, 두려움으로 될 뻔했네. 당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난 네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친구들도 말했듯이. 중립.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윌? 모르겠어요. 그래. 우린 널 범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야, 친구. 목적은 타냐를 찾는 거야. 우릴 도와줄 수 있겠니? 네, 그럴게요. 이제 너희 둘의 관계에 좀 더 알려주렴. 둘이 어떻게 만났지? 매트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처음 만났어요. 윌이 타냐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둘이 서로 좋아한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로맨틱하게? 잘 모르겠어요. 했니? 아니요. 네 친구들은 다르게 얘기하던데. 분노. 당신은 화난 표정을 지었다. 그 애들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들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걔들은 다 날 싫어해요. 왜지? 모르겠어요. 전 그들과 다르니까요. 네가 어떤 면에서 다른 거지? 보면 알잖아요. 전 그들이 즐겨 얘기하는 바보 같은 것들은 관심 없어요. 저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하죠. 마지막으로 형사님도 아시다시피 제 얼굴이요. 오, 그렇구나. 왜 단박에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널 싫어하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지? 글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렇게 불렀어요. 사이코패스, 머저리, 고리타분한 놈, 새님. 그들이 또 뭘 했지? 제 물건을 숨기고 부쉈어요. 저한테서 훔쳐서요.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죠. 걔네가 절 모함하려고 한다고 해도요. 자기들이 타냐에게 한 짓을 덮어씌우면서요. 역겨움. 당신은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동요하고 있다. 형사가 눈치챈 것 같다. 그들은 네가 한 짓이라고 꽤 확신하더구나. 우리는 거짓말을 간파하는 데 능숙하단다. 마사 제닝스와도 얘기해봤는데 마사는 거짓말쟁이에요. 걔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모두 다 멍청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었겠죠? 마치 날 걱정하는 것처럼 눈물도 짜내면서요. 맞죠? 제가 범인일 리가 없잖아요. 다 헛소리라고요. 윌, 걔네가 그녀를 죽였다고 해도 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 다다의 괴짜들처럼. 젠장, 그들 중 일부는 다다 그룹의 일원일 수도 있어요. 자, 진정해라. 진정해, 윌리오. 듣고 있다. 동요할 필요 없어. 난 그냥 대화하고 싶을 뿐이란다.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말이야. 넌 그들이 마이클 그레이브스와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니? 그리고 다다가 극단주의적 우파 집단이란 것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다다 멤버가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다. 네가 그 그룹에 대해 알고 있다니 이상하구나. 어디서 들었지? 인터넷이랑 그냥 여기저기서요. 좋아, 어쨌든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화제를 바꾸도록 하지. 자, 이 문제에 대해 널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가 어떠한 단체의 일원이었단 걸 안다. 로렌스 형제회 말이다. 들어본 적 있나? 네, 형사님. 이 주제에 대해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니? 네, 형사님. 제가 싫다고 해도 절 신문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부디 물어봐주세요. 몇 가지 세부사항을 확인하겠다. 첫 번째, 정확히 언제부터 참가한 거지? 6월 11일입니다. 하지만 참가하기 전부터 로렌스 신부님을 도왔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의 네 역할은 뭐였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보섭인가? 전혀 아니에요, 형사님. 그 단체에는 신부님의 측근들만 갈 수 있었어요. 단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또 그런 게 있긴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엔 제 계급이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계급이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화재 사건을 말하는 거니?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맞지? 네, 맞아요. 왜지? 단체 회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전 집에 있었어요. 아팠거든요. 편두통 때문에요. 그걸 증명해줄 사람은 있나? 네, 사실은. 표정 왜 이래? 저희 집 건물 관리인인 허치엔스 부인이 친절하게도 저를 돌봐주러 왔었거든요. 오, 그래서 도로시가. 좋아, 확인해보마. 자, 윌리엄, 나는 이제 방을 나갈 거고 조금 이따 다른 경관이 너와 대화하러 올 거야. 아우, 폴리곤 덩어리. 좋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난 피셔 형사라고 한다. 순순히 베타 꼬마야. 왜 왔는지 알지? 네가 별로 안 좋아할 일이 시작될 거란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슬픔. 아우, 야,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당신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렇겠지. 이봐, 친구. 타냐 케네디. 네? 네? 케네디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윌? 한 달 전이요. 중립.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게 어디였지? 우린 우리 집 근처에서 놀았어요. 어디지? 정확한 장소를 말해. 버려진 건물이요. 예전에는 콘도였던 것 같아요. 이상한 곳에서 만나는구나. 응? 둘이 거기서 뭘 했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다가 얘기하고. 그 여자애랑은 무슨 관계였지? 하지만 그 얘기는 허치엔스 형사님이 이미 다 물어봤는데요. 이봐, 친구. 네가 지금 무슨 상황에 부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넌 지금 경찰서에서 신문 받는 중이라고. 넌 이미 아주 큰 공경에 처한 거야. 그러니 장난은 그만하고 내 질문에 대답해.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지.
타냐 케네디와 어떤 관계였나? 친구였어요. 당신의 얼굴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래, 친구. 생각에 잠긴 것 같다. 자, 잘 들어. 헐, 내가 버렸던 쓰레기가 타냐의 몸통이야? 뭐라고요? 당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당신의 반응을 무시했다. 아직 DNA 검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둘 다 이 몸통이 누구 것인지 알고 있을 거야. 제가 한 게 전... 네가 한 짓이냐? 누구의 작품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솔직하게 물어보마. 분노! 당신은 화난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그녀의 부모님에게 딸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 정말 타냐인가요? 멍청하긴 말했잖아. 우린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 아주 꽁꽁 숨겼겠지? 하지만 넌 마지막 순간 방심했어.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난... 네 아파트에 있던 톱을 사용한 거냐? 당신은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 바보같이 울지마. 만약 그 톱에서 아주 약간의 DNA라도 발견된다면, 아니 분명히 발견되겠지. 그럼 넌 끝장이야, 윌리엄. 왜냐하면 피를 씻어내더라도 미세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섬유질 같은 거 말이야. 또 만약 뼈가 잘렸다면 그것에 사용된 정확한 도구도 확인할 수 있지. 뼈에 있는 자국만 확인해도 말이야. 사용된 도구의 특정 모델까지 아주 정확히 찾을 수 있어. 물론 네가 직접 어떻게 한 건지 말해줄 수도 있지만, 제발 윌, 이젠 소용없어. 내 오랜 친구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들려주마. 세상 사람 중에 죽은 개를 보고 멈춰설 사람은 최고의 선인과 최악의 악인 뿐이다. 나머진 외면할 뿐이지. 그 고통을 느끼려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니까. 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단다, 윌리엄. 난 네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윌리엄 클락,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웰, 이봐 친구, 증거가 있다고 이 자식아. 넌 끝장났어. 넌 끝장이라고. 넌 그녀를 엉망으로 만들고 온몸에 지문을 남겼어. 그 정도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다. 당신은 그가 아직 DNA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당신은 윌리엄이 장갑을 끼도록 확실히 했다. 뭐라고? 잠깐만, 방금 지나간 문장 뭐야? 장갑을 끼도록 확실히 지시했다? 당신이? 뭔? 그러니까 결국엔 죽였다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 나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라일라인가봐요. 어? 이중인격인가? 라일라라는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이 겉모습은 윌리엄이고, 라일라가 곧 플레이어인가 그러면? 일단 봅시다. 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 우린 네가 한 짓이란 걸 알고 있어. 이제 누가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했는지에 대한 문제다. 말해봐 친구, 왜 그랬어? 왜 웃어?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당신은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 누가 했지, 왜? 누가 했냐고? 모르겠습니다. 이봐, 넌 지금 누군가를 감싸고 있나? 네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 아니요, 전... 네가 만약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그건 쓸모없는 일이야, 왜?
감옥에 가게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들은 네 진짜 친구가 아니야. 날 믿어, 친구. 그들은 네 진짜 친구가 아니야.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형사님. 좋아, 넌... 응? 뭔가... 당신은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얘가 타냐고 얘가 주인공이야? 뭐야, 잤네. 안 잤다며? 진짜 그냥 더워서 옷만 벗고 잠만 잤나? 덥다. 아, 그래서 옷을 벗었을... 그럴 리가 있냐, 이씨! 하지만 넌... 넌 라일라가 아니야? 뭔 소리야? 엥? 어? 뭐라고 했어? 너 라일라 아니야? 뭐? 이해가 안 가는 농담이네. 라일라가 누군데? 라일라가 누구야? 또 다른 인격체 아니었어? 비셔, 방금 소식을 받았네. 윌, 오늘 우리가 널 데려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전 학교에 있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신고 전화를 받았거든. 버스우드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제닝스가 사는 곳 아닌가?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이? 그래, 마사 제닝스. 그리고 신고를 한 주민의 이름은 뮤리인 것 같더군. 그 검은 머리 남자애가 오늘 아침 아파트에 들어오려 한다고 했어. 그리고 한 소녀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다고 했지. 사람들은 보냈나? 그래, 분대가 파견됐어. 이봐 피셔, 내가 가서 확인해 볼 테니 자넨 여기 있어. 물론이지. 이봐 윌리어, 내가 방금 알아차렸는데 왜 너에게서 세척제 냄새가 나는 거지? 망했네요. 어? 이번에는 바로 메인 화면으로 안 나가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네요? 결국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왜 엔딩 크레딧 나와? 뭐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장난하세요? 아, 그냥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어? 뭐가 더 있어 뒤에? 만나서 반갑네, 라일라. 난 FBI 특수요원 뉴라고 한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어, 그럼. 우린 확실히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제가 잊었나봐요. 원하는 게 뭐죠? 이봐, 난 너에 대해 아주 열심히 연구해왔어, 라일라. 라일라? 나도 너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 뭐죠? 결론만 말하자면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재밌네요, 형사님. 그 바보들과는 정말 달라요. 당신은 눈이 뜨인 것 같네요. 아주 성대한 만찬이 기대되네요. 뭐든 물어봐줘요. 우린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야, 라일라. 익숙한 장소에서 만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장소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이지? 기다리고 있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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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이 게임을 모르겠어. 소름 돋아. 소름 끼쳐. 뭐야, 뭔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삭제 막 이런 거. 불러와 보자. 날 찾았구나. 박혜는 여전히 갖고 있네요. 잘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자, 라일라,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에 대해 말해줄게. 내가 아는 한 넌 두 소녀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어. 타냐 케네디는 너와 꼭 닮은 소녀였다. 왜 그런 걸까? 글쎄요, 영원한 수수께끼가 아닐까요, 형사님? 뭐, 네가 나와 장난을 치고 싶다면 해보자. 난 너 같은 수수께끼에 푹 빠져 있거든. 그래요? 하지만 너의 이야기 진행 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아. 연속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 달 전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아.
당신의 낙관적인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형사님. 이제 잡담은 충분한 것 같구나. 카드를 하나 뽑아. 제가 봤던 엔딩들 카드예요? 미쳤나봐요, 게임! 운명의 수레바퀴, 정의, 여제, 뒤집어진 여제. 정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 넌 몰랐겠지만 난 널 열심히 지켜봤어, 라일라. 윌리엄의 아파트에서 눈을 뜬 시점부터 끝까지. 그래요? 도움이 됐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모르겠어. 오늘 이유도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형사님. 윌리엄이 처벌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느끼시나요? 난 잘 모르겠다. 그 당시에 난 윌리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 솔직히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확신할 수가 없어. 그 결말이 선의 승리였는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였는지. 안타깝네요, 형사님. 허허. 저처럼 쉽게 만족하지 못하시는군요. 다른 카드를 가지고 좀 더 얘기해볼까요? 물론이지. 카드를 하나 뽑아. 그건 누구였지? 윌리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못 들었어요? 들었어. 그래서 그것이 널 라일라라고 부르고 넌 그걸 윌리엄이라고 부른 거야? 나한테 전화 건 바퀴 달린 기계 엔딩이죠, 이거? 네, 맞아요. 필요 없는 필름은 어디론가 가야 해요. 그곳이 윌리엄이 간 장소예요. 그가 탑에서 한 일을 보고 똑같은 속임수를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있던 곳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필름과 구덩이가 영상기가 있던 작은 방이요. 그래 넌 필름을 가지고 있었지. 그걸로 뭘 하려 했지? 누가 다루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그것들을 제거해요. 반면에 윌은 그것들을 영사기에 다시 올려놓는 걸 좋아하죠. 이상하군. 카드를 하나 뽑아. 억가 엔딩? 집어삼키는 어미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융의 용어다. 원형을 표현하자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호본능이 넘치지만 그만큼 이기적인 어머니. 그녀는 자기 자식을 바깥 세계로부터 숨기며 서서히 그들을 잠식하지. 역겹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은 편인가, 라일라? 지금 저를 웃기려고 하는 건가요, 형사님? 하하, 그렇게 적대적일 필요 없어, 라일라. 제 발로 여기 온 사람은 너잖아. 이 얘기할 카드를 다 써버린 것 같군. 원한다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엔딩을 다 모으고 와야 되네. 이거 확인.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본 엔딩에 대한 약간 추가적인 힌트 사항들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지금 체크 표시가 됐고 이걸 전부 다 총 12장이려나? 그러면? 모르겠어. 몇 장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 모으면은 나중에 진짜 진엔딩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가기. 자, 일단은 맛보기로 이만큼만 플레이하고 다음에 더 이어서 플레이합시다. Two hours later.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유의 사무실까지 가서 엔딩을 봤을 때 나오는 타로 카드들 가지고 그 각 엔딩에 대한 해석까지 다 본 상태인데 지금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많이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지금 엔딩 보시면은 카드를 꽤 많이 모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플레이 영상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게임이지만 좀 이해를 하려면은 정말 깊게 파고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딱 여기까지만, 약간 좀 수박 겉핥기식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플레이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진짜 잘 만든 게임이기는 해요. 플레이하면서도 막 엄청 소름 돋았던 구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후즈 라일라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